안녕하세요. 무더위가 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캠핑 떠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이럴 때 주부님들은 캠핑 가서 뭘 해먹어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야외에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떡갈비와 고추장 고기덮밥입니다. 밥을 먼저 지어볼 건데요. 오늘은 진공포장된 파주쌀을 사용할 거예요. 파주 지역은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기로 유명한데요. 특히 장단 지역에서 생산된 쌀, 콩, 인삼은 그 맛과 영양이 좋아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되었다고 합니다. 주부님들, 야외 놀러 갈 때 쌀 가져가시기 불편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. 파주쌀은 진공포장된 패키지가 따로 있어서 저도 가족들하고 놀러갈 때 잘 이용하고 있어요.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4, 5인 가족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. 보통 야외 나가시면 냄비에 밥을 지으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저도 냄비에 밥을 지어보겠습니다. 밥이 지어지는 동안 오늘의 메인 요리인 떡갈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보통 야외 나가시면 석쇠에 바베큐 구워 드시잖아요. 그럴 때 간단하게 떡갈비를 만들어서 채소와 함께 구워 먹으면 맛과 영양을 같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준비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키친타올에 올려서 핏물을 빼주세요. 고기의 누린내와 잡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양파는 0.2cm 간격으로 다져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인삼을 썰 건데요. 오늘은 특별히 파주 개성인삼을 사용할 거예요. 파주 개성인삼은 고려인삼의 명맥을 잇는 대한민국의 대표 인삼이에요. 인삼은 기운을 회복시키고 폐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신장을 편안하게 해줘서 장수하게 할 수 있는 대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. 아이들은 인삼이 쓰고 향이 강해서 싫어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떡갈비에 잘게 썰어서 넣어주면은 맛과 영양 모두 다 챙길 수 있어요. 쪽파도 양파처럼 썰어주세요. 다른 채소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. 채소는 볶아서 뜨거운 김을 날려주세요. 고기와 채소와 그 다음에 양념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떡갈비는 완성이 되는데요. 준비된 양념을 모두 넣고요. 고기에 양념이 배도록 채소를 넣어서 같이 섞어서 치대주겠습니다. 떡갈비를 이렇게 손에 잡아서 동그란 모양도 만드시고요. 그 다음에 길쭉한 모양도 만드시고요.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떡갈비를 만들었는데요. 떡갈비가 숙성되는 동안 사이드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. 바로 고추장 고기덮밥이에요. 고추장 고기덮밥은 이렇게 컵에 담거나 주먹밥으로 만들어서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. 돼지고기는 아까처럼 키친타올에 핏물을 뺐어요. 참기름을 두르시고요. 그리고 마늘을 참기름에 볶아줄 거예요. 아까 밑간한 고기를 넣고 익을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. 고기가 익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가 다 익으면 아까 준비한 양념을 넣어서요. 고기에 간이 배도록 졸여주겠습니다. 아까 지은 밥이 다 되었는데요. 한번 열어서 볼까요? 아, 밥알이 윤기가 있고 하나하나 살아있어요. 주먹밥 만들기에 딱 좋은데요. 특히 파주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파주시 통합미국 처리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더 믿고 먹을 수 있죠. 컵에 밥을 넣어서 볶아준 고기를 얹어서 김을 얹어서 캠핑지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요. 이렇게 손으로 뭉쳐서 주먹밥처럼 만들어서요. 김에 굴려서 이렇게 컵에 담아주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. 떡갈비가 숙성이 되었어요. 이제 떡갈비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시고요. 은근한 불에서 오래 구워야지 속까지 익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